오 진짜 빨렸어. 고맙습니다. 어 배달 진짜 배달이죠. 닭가슴살, 요거트, 단백질 보충제. 샐러드는 제가 매일 먹는 메뉴거든요. 해방타운이잖아요. 해방타운이니까 MSG로부터 해방 한번 해보자. 식단도 해방되자. 아 해방되자. Yes. 아~ 몸도 해방. Yes, yes. 해줘야 돼. 와 달라 종류가. 진짜 금지 음식인데. 와 세긴 세다 맛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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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? 갈릭티 보고 있었어? 오! 맛있다. 아! 와! 와! 갈릭 디핑 소스.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 맛있어요? 너무 맛있죠. 너무 맛있어. 치킨. 왜 이렇게 다 맛있는 거예요? 갑자기 충청도예요? 치킨도 시켰어. 네. 햄버거도 시켰어. 지금 약간 뒤에 있는 분위기 봐서 약간 PX 아이고. 느낌도 나고. 군생활하고 막 그럴 때 파병 네. 나고 그러면 네. 저런 음식은 먹지 않나? 저런 음식을 팀원들은 먹었는데 저는 안 먹어.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야 도대체? 라면을 10개 막 끓여놓으면 저한테 놀려요. 안 먹었어요 이거. 저는. 근데 맛은 있죠? 맛은 너무 있는데 참는 거예요. 참는 거예요. 아, 난 또 싫어한다고. 아니, 싫어하진 않은데 이제 왜냐면 운동을 너무 많이 했고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. 내가 유지를 해야 된다. 몸이 아까운 거야. 그러니까 강박 근손실 때문에 무염식을 해요. 그게 한 몇 년 지나면 내려놓게 돼요. 나가시던 내려놓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. 와, 피자, 치킨, 햄버거 이거 먹고 있는데 앞에 운동기구 있으니까 아, 나 쟤를 보는 것 같아. 운동기구 여기 있네. 아, 저 앞에 있으니까 저 신경 쓰이더라고요. 와, 찔렸다고 하기엔 너무 드셨는데요? 와,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. 아, 그렇지.